제1회 중괄호배 슬더스 대회 시작됐습니다. 아, 좀 떨리네요. 아, 나좀 떨려.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상품 후원해 주셔가지고 1등은 무려 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구글 유소라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등은 싸이버거 맘스터치 싸이버거 세트 또는 저 뭡니까 저거 해피머니 무상 5,000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시고 3등은 남는 걸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팽이가 나오는 시드네. 아이언클래드는 굉장히 다양한 덱빌딩이 가능한 캐릭터라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지금 화면을 봤을 때 20승천을 플레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승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 메모장 켜지는 거 방송 송출 문제인 것 같은데. 디스코드에서 잘못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여덟 분이 20승천. 나머지 네 분이 승천을 좀 낮춰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라가블린, 머리 없는 라가블린에게. 어떻게길래 라가블린이 나오자마자 취소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가장 빨리 가시는 분을 한번 보고, 시드 스포일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빨리 달리고 계신 분. 첫 번째 엘리트. 라가블린 등장합니다. 이분은 슈퍼패스트의 그 속도까지 빠르게 하셔가지고 인스턴트 애니메이션 굉장히 빠르네. 덱 상태가 지금 벌써 기사 지금 좀 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 아 괜찮아요. 지금 죽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 화염 포션으로 깔끔하게 클리어하고 팽이를 획득한 모습. 기사회생 격돌팽이를 생각하는 건가? 몽둥이질. 몽둥이질이 맞죠? 굉장히 인상 깊고 확실한 픽입니다. 다른 분들도 좀 볼까? 지금 죽으신 분들도 있고, 1층에서 굉장히 빨리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시간을 1시간밖에 안 드렸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근데 님들 졸라 빠르네요, 진짜. 아, 뭐야, 보스 어떻게 잡았어? 이번엔 보스 힘을 바꾸셨네. 그러면은 충분히 빠를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외형질이 없기 때문에 후반에도 확실한 뒷심을 챙겨갈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사코스트 덱에 완벽한 타격. 아, 아를 리아야네. 아, 언니 만화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빠르시네. 플레이가 진짜. 아, 그리드 단축키는 없나? 벌써 2층 가는 거는 대단하네요. 그래도 결국에 점프런이기 때문에 그 연습 경기에서는 아예 클리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 점프런이기 때문에 엘리트를 많이 잡아야 된다는 거또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사실 제일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수집가를 많이 먹는 게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근데 수집가를 아 백보장에 의해서 사망. 그럼 이제 이막 아이고 육각령에 의해서 사망.
이게 지금은 죽더라도 좀 탐색전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드인지 각을 보고 그 다음 런에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죽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없어요. 아, 타이머 띄워놓을 걸. 사일런트 할 때는 타이머 띄워놔야겠다. 54분,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이 막을 돌고 있지? 스피드런 대회인가? 시드가 다른 것 같다고요? 사일런트 할 때는 옆에 타이머 띄워놓을게요. 5분 3고래. 5분 만에 3고래면은 진짜 게임 겁나 빠른 거다. 지금 고득점을 위해서 제 시도를 하는 거는 충분히 할 만하죠. 5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 막을 벌써 가야 하는 건데. 아무튼 흥미진진합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방송으로 좀 스포를 해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물이 다른 게 나오는 거는 승천이 낮아서 그런가? 시드가 같은 거 맞지? 시드가 다를 수가 없지. 붙여넣긴데. 이거, 그거 다른 거는, 인터페이스 다른 거는, 다른 걸로 플레이하고 계신가? 근데, 시드 조금 달라지는 것도 상관없는 게. 그러니까,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게 전보다 나을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달라지면 달라진 사람이 불리하지. 다른 사람이랑 같은 시드로 올라가면은 정보가 생기는데,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정보가 새어나가는데, 다른 사람이랑 다른 시드면은 본인이 다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동일 시드로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전 경기까지 나오는 시드라서 완타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죠. 기사회생. 이게 아크릴 그 소멸이 굉장히 편해가지고 기사회생을 되게 많이 집으시네요. 기사회생을 안 집으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굉장히 빠르게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모습. 옆에 관전자 더 있어. 고구마 버섯을 포션으로 쉽게 넘어가는 모습. 아, 그런데 이분은 왜 코스튬을 안 드셨지? 외형질은 못 먹겠다. 이런 마인드인가? 아직 대부분 1막 플레이하고 계시네요. 시드가 조금 셀 수도 있어. 지금 10분도 채안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무슨 덱을 짜야 될지 시드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육강령이 아이언크래드 여러 잡고 있네. 근데 사실 아이언크래드가 육강령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 디펙트나 사일런트는 턴이 지나면 데미지가 높아지는데
아이언클래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카드가 잘 없어가지고. 선두 플레이. 아, 소리가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분도 있어가지고. 배경음으로 틀어놔야지. 아유, 에너지가 부족해. 고하. 자, 이막 보스는 수집가. 수집가면 이제 일막에서 플레이할 때 소용돌이나 절단 같은 광역 공격 카드를 준비해 놔야겠죠. 그리고 넌 나의 것이다 패턴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죠. 이분은 아마 저거 송출, 그러니까 디스코드 설정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드 더 스파이어 12분 진행 중이에요. 이어서 사일런트 대회, 디펙트 대회도 진행 예정입니다. 디코에서 송출 설정을 조금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곰, 안 돼, 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대가를 치른지 봅시다. 곰을 첫 턴만에 잡으셨네. 이게 완타 할 만한 시든가? 완타 전경기 왕관 이렇게 돼 있네. 대가를 조금 치른 것 같아요. 격돌. 이 시대 왜 이렇게 격돌 잘 나오냐? 격돌 쓰지도 못할 텐데. 드림캐쳐. 이제 시간이 13분. 13분이면 이제 슬슬 제도전이 힘들어지는 시간이 되죠. 산막은 플레이타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심장까지 깬다 치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신중한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죽으면 조금 시간 압박을 느낄 만한 시간이 됐어. 육강령이 진짜 여러 참네. 이게 육강령이 아크한테 확실히 어려운 보스라서. 이막 가신 분들은 뭘 집어서 이막을 간 거지? 몽둥이질을 안 집으신 분이 육강령을 못 잡은 건가? 오마나 덱. 이분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체력 상황도 좋고, 덱 파워도 지금 굉장히 센것 같죠? 이게 팽이 나오는 시드라서, 마나 많으면 다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후반 유물도 좀 중요한 게, 이러다가 갑자기 나중에 가지 뜨는 시될 수도 있어. 끝까지 방심할 수 없다. 아, 아귀 저금통 나오는 시드네요.
그래. 외형질, 황금 우상, 악의적 엄청. 이거지. 이게 슬더스지. 외형질, 황금 우상, 악의적 엄청. 훌륭합니다. 보스 잡을 수 있을까? 핸드가 그렇게 막 좋진 않은 거 같죠? 공격 카드가 별로 없으신가? 덱이 19장인데 지금까지 공격 카드가 적으면은 아 몸박을 집으셔가지고 공격 카드를 좀 덜 집으셨네. 펜촉수 아 펜촉서순 불편.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몸박 하나로 딜이 안 나오겠죠 아마? 일단 지켜봅시다. 아 서순 아 서순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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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지금 멘탈 갈리고 있죠. 시드가 지금 이렇게 아 그래요. 집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제도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고 승천을 낮춰보는 것도 고민해볼 만한 것 같아요. 뭐야 이번 송출 안 돼. 안 돼. 안 돼. 송출이 안 되면 내 점수 집계는 못하지. 42분 40초 남았습니다. 랜뽑. 아, 또 수직가에게 패배. 지금 시드가 그렇게 안 좋은가 본데? 20승천 가시는 분들이 쓴맛 계속 보고 계세요. 15승천 가신 분이 이제 산막 돌입하셨고 지금 여기서도 죽으면은 조금 승천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은. 디코 송출이 잘한대요. 사일런트 대회 참가하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야, 이길 수 있을까? 야, 체력도 10이고 힘들 것 같아요. 어? 산막 가신 분 쓰러지셨어. 이제는 진짜 승천 낮춰야 된다. 뭐 내가 대회 참가자는 아니지만 자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시간이 4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미끄러지면은 엄청 빨리 달려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20승천 피크하는 게 되게 그거다. 도박적이다. 아 이분도 지금 20승천 도전하신 분들은 전부 수집가를 못 넘어서 힘 어떻게 17 찍었지? 한계 돌파 나오시는가? 오와 힘 17에 아 캐틀벨 운동 열심히 하셨네. 펜촉 부칼로 클리어. 잠깐만 한 분 지금 아닌가? 보스 유물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저주받은 열쇠.
지금 대기 수무장인데, 아, 파란 열쇠를 먹어서 저주받은 열쇠를 먹은 거구나. 저주받은 열쇠를 먹고 유물을 걸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드가 유물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전경기 캐틀벨 팽이. 저 뭐냐, 저거. 조개와서 거기다가 코스튬물도 다 주죠. 대신에 카드가 조금 안 좋은지 많이들 미끄러지고 계세요. 40분. 40분이면은 좀 급하긴 해도 아직까지는 시간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 아이언 클레드 명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여유로운 노승천 플레이. 연습 경기할 때 노승천이 이겼어. 노승천은 전략이다. 편안. 고구마 버섯. 저 턴에 27 데미지 손상 거는 거 어디 갔어? 이게 영승천이다. 15승천도 있을걸요? 아까 체크해 봤을 때. 18승천, 19승천, 10승천.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이버거 매트. 상품이 굉장히 푸짐해. 아, 근데 진짜 육각령에 죽는 게 많이 보이네요, 지금. 견눈질로 보더라도. 육각령 킬수가 지금 상당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확실히 불만이 보고 캐틀벨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서오세요. 약처 분석이 약처 분석하는 모습. 네메시스 정도는 무난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5코 덱이 가능한 것도 지금 좋아. 근데 아, 딜카드를 굉장히 안 집으셨구나. 화산 계속 들어오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부메랑 칼날이 계속 영체와 턴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딜을 못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 잡았다. 진화가 있어서 넘어갈 수 있었네요. 아이스크림까지. 오코스트 팽이 아이스크림. 이시드가 상자 연거 계획적인가? 실수 아닌가? 동전, 아, 버퍼가 고통에 빠지죠. 아, 나와도 고통이 나와가지고.
아스트롤라베? 아스 트롤? 에 저열. 이분은 영어로 플레이하시네. 진짜 외국인 거 아니야? 육강령 한 번도 못 깬 분도 있을까? 없겠지? 다 이막 가신 거 보니까. 이분도 지금은 조금 힘들게 오르고 계시네요. 덱을 너무 완벽하게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고득점이 목적이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박치기 하면서라도 덱을 강하게 가져가서 후반에 엘리트 많이 잡아서 고득점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기는 플랜이기 때문에 시간이 33분 남았다는 것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분 탈락인 것 같은데 지금 송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JH방님 방송이 안 나와요. 캐틀벨 걸렸어. 캐틀벨 먹는 게 낫지 않나? 아. 이걸 키우네. 혈류 안 쓰나? 혈류 써야 되지 않나? 이거 아, 한 턴 넘어가 아, 킬각을 보네요. 혈류 체력이 아까워서 안 쓰려고 하다가 이제 위기 관리하려고 그냥 포션을 쓴 것 같아요. 과도자를 잡을 수 있을지. 지금 이게 공격 카드가 적은 덱이라서 과도자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공격 카드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가. 대학살 혈류 북혈 27장 중에 3장이면은 많다고는 못하지. 이 도리로 공격카드를 더 만들면? 대학살을 안 쓰는 게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잡았다. 대학살 다음 턴에 공격카드 안 잡히죠? 아, 북칼인데. 근데 안 잡힐 수도 있었음. 아무튼 그럼 잡았다. 방금에는 되게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 전투 체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드로가 받쳐주니까 공격카드를 좀 덜 넣고 유용한 공격카드 몇 장만 넣고 등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공격카드 3장에 전투 체면 1장이니까 지금 이런 식의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저열 먹고 상자 연계 실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잘못 클릭했는데? 저장 후 종료 금지라서? 오열한 게 아닐까? 아직 필 남아있어.
안죽태 갑시다.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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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구. 아, 재물 쓰고 죽지. 뭐야, 한 분 나갔어. 뭐야. 제 참여 안 돼요. 어디 갔어, 한 사람? 님들 사이버거 확률 올라감. 뭐야, 마무리 하신 거예요? 일단 점수 기록할게요. 지금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튕기면 제접 되나? 1143점. 뭐 재도전을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마무리를 하셔도 됩니다. 1143점이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산막에 두 분 계시고, 이대로 가면 1143점도 충분히 순위권 생각할 수 있어. 재도전을 하시면 재도전 한 점수로 적용되고, 재도전을 안 하시면 지금 점수로 됩니다. 재도전을 하실 때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하, 상자를 왜 열었지? 어, 재접속 됐다. 고통을 받아버렸어. 낙송. 남은 시간 27분 4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압박을 받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레이 중인 분들은 시간이 널널한데, 아, 널널한 건 아니고, 아이고, 재도전하시네. 재도전하시기 전에, 재도전했을 때 점수가 더 높아질까 한 번쯤은. 어? 이분 다시 접속되셨네. 아, 이분이 아닌가? 나가셨구나. 아, JL진행. 접속이 안되고 어쩔 수 없지. 무한 로딩자. 1등 화면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가 1등. 아, 여기가 1등이구나. 깨어난 자. 영세화 이벤트가 나오는 시대였죠. 이번에도 노승선이? 과연 어떨지. 방금은 1뎀 맞고 발로 쓰는게 나았을 것 같은데. 아, 여기서 훈수하면 안되는데. 아무튼 아, 탱이 까먹었죠. 재밌네 이거. 보고 있으니까. 노승선이니까 클리어해줘. 심장 갑니다. 근데 포션 다 썼고 돛 없어서 포션도 못 사. 지금 노승선이라 영세화 다수장인 건 엄청 좋네. 오코스트에 영세화 다수장에 팽이 있으니까 클리어 노려볼만 할 것 같은데. 완타 데미지가 지금 화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 좀 데미지가 그렇게 세진 않네요. 과연 이번에도 노승선 주어가 1등을 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아, 좋아요. 영세 원장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근데 연습대회 때 노승천이 이겼던 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버퍼로 방어하고 영세화를 살리는 모습. 진화 대신 발화를 선택한 모습. 영세화 한장 타고 그러면 대게 영세화가 두장 남아있나? 한장 남아있나? 두장 남아있나? 이번에도 매운 시드라는 참가자의 한탄. 이제 마지막 영세화 한장 남아있다. 마지막 영세화로 한번 맞고, 다음 공격 어떻게 막지? 선생님, 안 돼. 827천. 아, 한번더 플레이하실 수도 있지. 1분 포기하셨네. 470점. 아, 뭐야. 재도전하면은, 점수 안 적어도 되지. 펜촉 서순이랑 진화 이런 거 차이였던 것 같은데. 영채화 서순도 있었고. 마무리하셨나봐요. 827점. 가끔 들어옵님. 현재 2등입니다. 시드가 맵긴 매운가 봐. 진짜 노승천이 아니지. 20승천. 노승천 클리어보다 20승천 죽은 게 점수가 더 높아 지금. 승천을 영승천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높여서 가는 게 낫겠네요. 왜 이렇게 넓냐 이거는? 모니터가 크신가? 오승천이니까 이분이 노승천보다는 점수가 높겠네요. 벌써 1103점이니까 점수화면까지 가면은 이분이 1등일 것 같아요 지금은. 저장 후 종료가 없으니까 이게 대회 짜잔한 설정들은 뭐야 한번 튕겼어 빡총. 비교적 뉴비여도 충분히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아우 창 타격감도. 오승천 플레이가 지금은 1등이 아닐까? 이거 심장 못깨도 1등일 것 같은데? 왜요? 마우스 왜 그래요? 원하는 거안 나왔어요? 재물 나와서 그런가? 시간 20분 남았습니다. 이제 재도전은 힘들다고 봐야지.
깨진 못할 것 같죠 지금. 덱에 비장의 카드가 있나? 나 덱을 지금 몰라가지고. 아 여기서 죽나? 죽나? 아이고 수치사 부끄사 해줘. 부끄러워서 그만. 1078점 냠냠냠님 1078점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럼 3등? 2등? 1078점 맞나? 고생하셨습니다. 한 판 더 하실 필요는 없겠죠. 18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재도전할 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재도전하면은 재도전한 점수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도전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재도전을 하시는 건가? 뭐야 18분 만에 클리어를 하려고 지금 님 재도전하면은 이전 기록 지워집니다. 뭐 알고 하시는 거면 상관없지. 뭐 18분 만에 깰 수도 있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2등 점수 포기. 승천 없이 소도를 막 돌려도 힘들겠다. 점수가 나오신 분은 지금 두 분. 20심장? 뭐야? 뭐 이렇게 했어요. 무감 어포 몸박 역시 아크는 몸박인가? 저거는 써야 되겠죠? 강타는 인공물 때문에 못쓰니까 지워주고 이제 팽이 돌릴 수 있겠죠? 아 팽이 대신 전체 돌린다. 전체 돌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저거 저 뭐냐 저거 어지러움 생기는 타격 쓰면서 무감각이랑 어둠의 폭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지금 방어도가 좀 모자라요. 고민 중인 모습. 전투 체면을 계속 써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거는 충분히 고민이 되죠. 방어도를 쌓을 수단이 지금 흘려보내기가 강화가 돼 있었으면 아 지금 어지럼 때문에 팽이를 못 보는구나. 진화가 있었으면 됐는데. 일단 사는 모습. 이거는 선택지가 없지. 진화만 나왔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빨리 점프 보여줘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1등 이겨줘. 2061점. 1등입니다. 아, 역시 몸박이 답인가? 아, 이분도 마무리하셨네. 174점. 아니, 마무리하시지. 아, 이분이 아니구나.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과연 14분 만에 클리어를 하실 수 있을지? 858점, 요쪽도 끝났습니다. 어? 858점이면은 2등 탈환? 아, 3등이구나 지금은. 자, 이제 커트라인 정해졌습니다. 커트라인은 858점. 3등까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858점을 넘으셔야 순위권에 들 수 있다는 걸 안내드립니다. 콘솔죠. 아, 눈아프. 뭐야 저게. 깜빡거려서 눈아퍼. 안내방송을 좀 드리자면은 12분 50초 남았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2막에 있으면은 조금 속도를 내셔야 할 겁니다. 지금 3막에 두 분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좀 변수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2000점은 못 갈 것 같거든요. 일단 1등은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1승천, 0승천이기 때문에 심장 가구 이러면은 2등, 3등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저씨 뭐예요? 아, 리트? 아, 이제 지금 3등이 확정됐으니까 4등이기 때문에 리트를 하시는군요. 뭐야, 리트 하면은 초기화지. 어차피 4등이니까 리트해도 되고. 아. 아니, 냠냠냠님, 아까 2등이었는데, 지금 리트해가지고, 꼴등 됐어. 리트하지 마시지. 그러면 3등인데. 해금.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클리어가 될까? 나 지금 조금 걱정되는데. 아, 이분은 이제 보스 잡고 있고 승천 없으니까 마무리하실 수 있겠네요. 요분이 이제 지금 눈갱자. 디스코드에서 송출 설정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좀 속도 올리셔야 돼. 시간이 없어 지금. 심장을 포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지금 10분 남았기 때문에 뭐 깰 수 있다 싶으시면 가셔도 될 것 같지만 이분 20승천 플레이하고 계셨는데 어쩌다 1승천 됐어.
승차를 낮추는 게 지금 좋은 판단이 될수 있죠. 복귀 중인 20승선. 20좌. 이렇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콘솔 왜 켜? 아, 채팅 치고 있었네. 빙신겜. 빙신겜 맞지? 전부 다 보여줘. 아, 근데 이거는 3등 안 되겠다. 아몰랑. 최대 프레임 240. 프레임 높은 슬더 사시는구나. 똥쟁이 560. 566점. 566점 드리겠습니다. 눈갱좌. 눈갱좌 똥쟁이로 마무리. 나가셨어. 진정하세요. 그냥 똥겜일 뿐입니다. 이분 35층이면은 지금 힘들 것 같아요. 힘내세요. 시간이 없어요. 왜 안 되냐? 내 잘못 누르는 건가? 디스코드 수준. 방송하시는 분이 소리를 끈 건가? 7분 30초 남았습니다. 이제 뭐 사실상 2분 점수만 중요하지. 지금 점수를 보면은 3등이 858점. 이분이 클리어만 하시면 858점은 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열쇠를 3개를 다 모셨는데, 심장을, 지금 이거, 시간, 땅 되면 타임아웃 해야 되기 때문에, 버저비터 이런 거 없고요. 지금 심장을 안 가는, 가셔야 한다고. 6분 40초 만에 심장을 깰수 있을지. 아, 생각해보니까 시간 다 되기 전에 그냥 죽으면 된다. 포기 누르면 되겠다. 근데 포기하면 점수 안 깎이나? 뭐 일단 봅시다. 응? 새로 점수 바뀐 분 있나? 536점, 느기토끼님. 고생하셨습니다. 10승천 플레이하셨네요. 룰렛, 고고고빵. 나왔다. 뭐 나왔지? 닌두. 즐겜 중. 스트리밍 중. 이분은 이제 시간 모자라실 것 같아. 저는 이 시도 안 해봤어요. 1승천으로 탐색 한번 해보고, 시드 정하는 것도. 팽이 몸박. 뽀롱. 누가 자꾸 뽀롱뽀롱거려. 남은 시간 4분 44초입니다. 저거
사일 대회할 때는 띄워놓을게요. 자살해도 됩니다. 아, 뭔 소리야? 다시 플레이해도 됩니다. 4분 20초. 4분이면 심장 깰수 있겠는데? 2등 가능하겠는데? 이도류 버려? 아, 페인 까먹었죠? 아니야, 팽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어. 지금 시간이 급해가지고. 지금 3분 3분 6초. 애가는 빨리 해야 돼, 솔직히. 지금 시간 진짜 없어. 누가 자꾸 뽀롱뽀롱거려? 누구야? 605점. 또롱. 아, 사람들 오면 소리나요? 저도 설정 꺼놓든 가야겠다. 이제 포기하셔야 될것 같은데? 3분. 이거는 카카 잡고 포기하면 되겠다. 격돌이야, 신기하게. 격돌 한장 남았어. 뭐야, 오케이 했어요. 뭐지, 오케이 했지? 뭐야, 오케이 했어요. 뭐야, 콘솔 아니야, 이거? 어떻게 했어? 지옥불. 아닌데? 소멸하는 카드 더미 없는데? 아, 타락이구나. 타락은 어디서 얻었어? 2분 남았다. 2분 만에 심장 못 잡겠는데?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액트4에서 포기 누르셔야 될것 같은데? 1박 상점에 타락 나와요. 이분 지금 1등 후본데? 근데 시간. 오. 1분 50초 남았습니다. 와, 잠깐만. 1승선 클리어. 이거 순위 변동 있겠는데? 흥미진진한데? 지금 1등 자리 위험하죠? 1424. 0000님. 1424점. 자, 1분 25초. 야, 이거 지금 흥미진진하다, 지금. 지금 이분이 킹메이커다, 지금. 근데, 창반이 그지 같은 거 넣어가지고 지금 무한대 막혔죠? 이거 지금 안될것 같은데? 1분 남았는데? 1분 만에 심장 못 잡을 것 같은데? 창반 자꾸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과연? 지금 손 발발 떨리고 있죠 지금? 50초 남았는데? 이거는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아이 뭐 내가 경기 도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였으면 포기했다. 나였으면 보겠다. 포기! 운이 나빴어. 2364점. 더티미스트님 2364점. 기록하면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1등이야, 1등. 포기가 맞아서, 오늘. 2364점. 자, 남은 시간 17분인데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3, 2, 1. 끝. 아클 대회에서 1등한 게 격돌이었다니. 대단한데 돌리는 사일 좀 보여줘요, 아키키에. 4일 대회도 재밌겠는데?
아, 님들 이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사일 신청하세요. 여기 참가 신청자는 여기로 오셔가지고 사일런트 신청하실 분들 입력해 주시고 저는 일단 조금 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등. 뭐야, 잘못 적었네. 아, 여기 다르구나. 인터뷰? 인터뷰하남. 시간 없음. 싸일 대회여든. 싸일 대회여야 되니까 신청할 분 신청하시고. 아클 대회 신청하신 12분, 13분은 싸일 대회 신청하실 수 없다는 거. 그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등. 디코 느낌표 대회 치시면 됩니다. 2등. 리허딥님. 축하드립니다. 3등. 1424점을 기록하신 빵빵빵빵님 축하드립니다. 제대로 적은 거 맞죠? 아, 격돌이 1등이라니. 아이언클레드. 근데 지금 이런 것처럼 시드를 충분히 보고 거기에 맞는 덱을 짜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 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타락 나오는 거랑 팽이 나오는 거랑 다 캐치하고 격돌 덱으로 마지막에 1등 하시는 모습 정말 멋있었습니다. 디코 주소는 느낌표 대회 주세요. 아무튼 멋진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1회 대회는 마무리하고, 이제 2회 사일런트 대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